어제 우리 쪽에서도 좀 이주열 총재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많이 해석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흐름도 같이 분석을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팀장님, 예. 지금 현재 동시효과는 플러스 쪽으로 들어왔네요. 그렇습니까? 네. 현재 동시효과는 2111선으로 들어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급적인 우리 좀 이벤트로도 이럴 수 있잖아요. 물론 중국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런 게 있어서 좀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뭐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선물은 만기일이었죠.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일단은 장 초반에 하락한 요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하락 출발을 했죠. 네. 이두 종목이 하락을 해버리면 뭐뭐 지수는 어쩔 수 어쩔 없어요. 수 없죠. 하락 출발을 했고 여기에 대고 외국인이 선물을 엄청나게 매도를 했습니다. 8,000개까지 확인했습니다. 예. 쭉 네. 늘어나면서 한때 1% 넘게 하락을 했죠. 근데 그 뒤에 외국인이 또 선물을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플러스로 바뀌었죠. 외국인이 지금 만기를 단타한 것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떨까요? 예. 뭐 알아서 했겠죠.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움직임이 좀 보이고 난 다음에 시장 자체가 거의 대부분의 움직임 자체는 뭐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쁘고 축소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있었죠. 중국 증시. 중국 증시는 오전장 마감 직전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오후장 시작하자마자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 중국 증시의 상승을 하고 있는 내용들, 이게 왜 갑자기 튀었냐면요. 인민은행장이 은행, 증권사, 운용사, 펀드사 등을 금융기관에 대해서 외국인 지분 한도 이걸 철폐하겠다. 상해부터 먼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완화장치 표출. 그러니까 계속 나왔던 내용.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아니, 금융개방에 관련된 금융개방, 이 예. 금융개방이라는 거는 미국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뭘 요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좀뭐 그러든가 말든가, 난내갈 길을 내가 길을 간다라고 하는 간다,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나왔던 게 모건스탠리 자회사 허용하고 그러면서 인민은행장이 관련된 코멘트를 딱 하는 순간 갑자기 훅 튀었어요. 그러면서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 그 말은 뭐냐면 달리 해석을 하면 중국 정부가 계속적으로 금융 개방, 그다음에 경기 부양 정책, 증시 부양 정책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 증시를 보면 이거를 그쵸? 네. 오전에 제가 장 마감 마 장이 막 하락을 할때이그 대충 뉴스를 보냈었는데 일단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라서 확대될 수 있으니까 챙겨보고 중국 증시가 보니까 경기 부양 정책이 높아지고 있지만 하락폭은 좀 제한됐었어요. 근데 보니까 오토바이, 미디어 엔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들이 약세를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테마별로 본다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온라인 게임, 수소 에너지 이쪽 위주로만 강세를 보이고 나머지 대부분 다 하락을 했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어떠냐면 보니까 발표된 거 농업, 가전, 건축자재 이쪽은 원래 지금 오전장부터 빠지고 있었거든요. 이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목이 다 상승전에 성공을 했어요. 수소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좀 밀릴 때만 하더라도 한1% 정도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5% 넘게 급등을 하고 테마 업종 자체가 5% 넘게 올라가고 있어요. 수소에너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온라인 게임 같은 것들은 계속적으로 강세적으로 그러니까 보이고 있고. 아침에는 대부분의 업종이 밀렸다가 오후 들어서는 대부분의 업종이 테마하고 다 올랐다고 그게 보면 되는 이제 건가요? 예. 뭐냐면 그만큼 투자 심리 자체가 처음에는 나쁘게 움직이다가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다 밀렸죠. 근데 하락폭이 제한돼 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중국 정부의 계속적인 경기 부양 정책, 그 다음에 어제 그 생산자 물가 지수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예, 이걸 가지고 금리 인하를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전망들도 많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실제로 중국 정부가 언급을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M2 증가율, 이게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 뭐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 그 다음에 오전장에 이제 이강 인민은행 총재가 관련돼서 언급을 했던 금융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계속적으로 개방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아 그래요 하면서 이제 다시 매수세로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에는 골드만삭스인가요? 그 굉장히 중국 쪽에 대해서 많이 그 리포트를 내놓는 한 증권사가 아마 중국 경기가 안 좋아도 주식은 오를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금융 개방이 가장 큰 원천이라고 그래서 투자가 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이러면서 경기가 안 좋아도 아마 주가는 오를 거 이런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나요. 중국 정부 네. 중국의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걔네들 성장률은 6%예요. 아무리 나빠도 5%대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5%대로 떨어진다는 뜻은 글로벌 경기 자체는 거의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글로벌 전체 지금 현재 엊그저께 화요일 날 발표된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본다 하더라도 신흥국 쪽 그러니까 인도나 브라질 그다음에 브라질은 좀 다시 들어왔지만 중국이나 뭐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준선 미만이긴 한데 이게 턴을 했어요. 턴을 해서 점차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선진국이 부진해요. 유럽이라든가 유럽이라든지 예. 미국 뭐 이런 쪽들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둔화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대응을 하시는데 금리 인하하면 시장이 올라갈 것 같죠. 근데 단기적인 상승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근데 이게 왜 금리 인하를 했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기는 좋은데 인플레 압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금리 인하를 한다. 그래서 인플레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식이라면 상당히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코멘트들이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경기가 둔화되고 있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그건 안 좋죠. 그거는 이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문제점들이 경제지표 자체가 상당히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당연성이 없는 상황에서 뭐 피치도 그렇고 JP모건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투자은행들이 다들 금리나 금리나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19일날 FOMC에서 뭐 그런 내용이 없어버리고 상당히 매파적인 내용들로 언급을 해버리면 시장은 또 그것대로 충격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다 그건 지금 금리에 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돼버리면 적가 매수가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금리 매파적으로 언급을 했다는 뜻은 뭐냐면 경기가 좋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지금 뷰를 바꿔버렸어요. 올해 금리 동결 그걸로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을 좀 고민을 하시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